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진을 옮겨 그리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크게 또는 작게도 옮겨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작가들도 여러 컷의 사진을 찍어와서 작업실에서 작품으로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물론 소묘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 방법이 전혀 필요 없겠죠. 이제 찍어놓은 사진을 불러옵니다. 프린터가 있으신 분은 그냥 뭐 프린터를 해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모니터에서 하셔도 됩니다. 불러온 사진을 그림판으로 옮겨가서 이렇게 그리드를 칩니다. 정확하게 칸을 나눠주는 거죠. 자, 이제는 옮겨 그릴 용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림의 크기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가로 세로 비례가 안 맞으면은 그림이 찌그러들거나 아니면은 늘어나거나 하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겠죠. 그래서 가로 세로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방정식 하나를 풀어야 되는데요. 그 방법은 그 사진의 가로 곱하기 세로는, 그리고 그릴 그 용지의 가로 곱하기 x 해서 이걸 풀면은 그 답이 세로가 나오겠죠. 그러면 정확한 비례로 그림을 그리실 수가 옮겨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리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칸에 그 찾아 들어가서 그냥 그대로 그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쉽겠죠. 저 작은 칸을 채워놓는 거기 때문에 옮겨 그리는 겁니다. 그냥 똑같이. 물론 약화를 시키거나 뭐 좀 강조해야 될 부분을 찾아서 하는 거는 뭐 조금 숙달된 후에 그거는 뭐 배워나가기로 해야 되는 거고요. 일단은 그대로 큰 선만 갖다 그려 놓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쉽죠? 뭐 퍼즐 맞추는 것처럼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숙달을 시켜 나가시면은 나중에는 이 칸이 반으로 줄어들고 또 더 숙달이 되면은 나중에는 10십자만 있으면은 가능합니다. 그리는데. 그리고 세부적인 부분은 거기서 조금씩 더 그려 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재 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거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점차 숙달을 시켜 나가시면은 바로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장에 그냥 크로키북 하나 들고 나가서 바로 그냥 스케치가 가능하겠죠. 복잡한 것도. 그리고 요 그리드 방법으로 하시게 되면은 뭐 자동차를 옮겨 그린다든지 뭐 어떤 그 사물을 옮겨 그리는데도 상당히 편합니다. 그리기가. 어느 정도 그 소묘가 숙달되기 전에는 이 방법으로 하시면은 아주 정확하게 옮겨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저 칸 나누고 하는 게 좀 수고스럽더라도 저렇게 칸을 좀 여러 개로 나눌수록 많이 나눌수록 디테일한 부분까지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